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첫 등교일. 학교로 들어서는 학생들의 표정에는 긴장감과 설렘이 가득합니다. 학생들은 1m 간격의 빨강, 노랑, 보라색의 바닥 스티커를 따라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의 마음은 벅차오릅니다. 아, 진짜 너무 오래 걸려서 가방 메고 가는데 진짜 너무 가슴이 벅차고, 제발 이제 모든 게 다 잘 끝나서 진짜 마스크 벗고 좀 친구들이랑 부대끼면서 지낼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입구에서는 열화상 카메라로 아이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교실에서는 책걸상 거리두기를 하며 수업을 진행합니다. 기분도 좋고 학교에서 공부하니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집에 있었을 때는 많이 답답해서 공부를 잘 못했었는데. 특히 일광초등학교에서는 저학년 맞춤형의 코로나19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격주제로, 저학년들 격주제로 학교를 운영하기로 했고, 잠잠해질 동안에, 그리고 그 화장실 앞에서의 인력 지원이라든지 도서관 인력 지원이라든지 또 교통 인력 지원, 방역 지원, 이런 사람들을 다 지원을 해서 더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고. 일광초등학교의 첫 등교는 더욱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일광 신도시 조성으로 93년에 역사와 전통을 담은 옛 학교를 떠나 42학급의 신설학교로 이전했기 때문입니다. 일광초 졸업생 선배들은 후배들의 첫 등교에 많은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추억이 담아있는 학교를 떠나가지고 새롭게 좋은 학교에 오니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기분 같은 이런 기분이 듭니다. 애들 보니까, 후배들 보니까 참 귀엽고 뭐 자랑스럽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무려 4번의 연기 끝에 의미 깊은 첫발을 내디딘 일광초등학교. 90여 년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일광초등학교가 많은 사람들의 우려와 관심 속에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앞으로 이곳 새로운 터전에서 또 어떠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지 주목됩니다. 헬로 TV 뉴스 김현정입니다.